월요일 날이 원래 공부하기 최고 힘들어요. 놀다가 갑자기 또 하려고 하면 이제 금요일 되면 탄력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에 하다 보면 금요일 날은 편안하죠. 자, 49페이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그 일단 수업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다 보면 이게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이 부동산은 매매 계약은 한건 하려면 보통 뭐한두달 정도 안에 다 인간관계가 끝나는데 하고는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에 가다 보면 단점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참고 강의는 잘 들어야 돼. 특히 또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쯤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알든 모르든 계속 일단 강의는 다 듣고 그 외의 시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따로 계획 세고 이러면 그게 더 훨씬 더 힘듭니다. 자, 확인 설명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문은 가장 중요한데요. 52페이지 프린트, 요약집 52페이지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를 안 해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지,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 설명 시기는, 확인 설명은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하기 전에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래야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권리관계, 은행 융자가 얼마 있다, 뭐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가 무엇이다, 이런 걸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입니다.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쌍방. 거래 당사자면 쌍방이죠.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제한이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되고요. 위반 시 제재,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없다고 했죠.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고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 그래서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받는데 다시 그러면 확인 설명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박스 50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우리 프린터 6번에 보면은 액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가 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가 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50페이지에 있는데 시험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네 개를 밑줄 치놨죠. 확인 설명만 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게 왼쪽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이용계획, 9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 네 개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십시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도 X입니다. 거래 당사자면 매수 임차 의뢰인도 포함이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그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불응해도 되죠.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이게 실무하고 이제 이론하고 다른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죠. 도배가 깨끗합니까? 이런 걸 묻었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깨끗한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확인 설명서에 모른다 적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계약 성사가 안 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80점 이상 받으면 바로 개업을 하지 마시고 꼭 적성에 맞는지 나무 밑에 취직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바로 개업했다가는 80% 이상 망합니다. 점수 잘 나온 분들은 65점 밑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개업하면 95% 이상은 성공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이라고 했어요? 3년 보존이라고 했죠? 3년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서명 및 날인. 서명 날인 계약서 할 때 했죠? 계약서하고 똑같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좀 전 시간에 계약사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사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5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그 박스에 작성 부수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세부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설명서는 그냥 세부라고 되어 있죠? 확인설명서도 세부 이상, 이상이라는 말 하나 적어 넣으세요. 이상. 세부 이상인 것은 법조문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쌍방에 교부하고 개업공개사 한 부를 보존해야 되니까 세부잖아요, 최소한. 근데 공동중개하면 개업공개사 두 명이면 내부 공동중개를 세 명이 했다면 다섯 부가 작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부 이상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비교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3페이지에도 메뉴에 쌍방교부, 일방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서식, 있음, 없음 비교해놓은 거예요, 표를. 이런 것들을 비교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개시 의무입니다. 53페이지 개시 의무. 개시 의무가 있고 보존 의무가 있는데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됩니다.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호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이게 개시 의무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개시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중개보수요율표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증명서류 개시해야 되고요. 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시 등수보호자. 보존 의무는 오늘도 말씀드렸죠. 5년짜리 4개, 3년짜리 2개밖에 없다. 앞에서 필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54페이지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은 설치하고 안 하고 의무상이 아닙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뭐냐면 간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을 적어야 되고요. 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간판에 전화번호 적어놨죠. 등록번호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무등록자가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광고를 하면은 광고가 아니라 그냥 간판만 달아도 쉽게 말하면 유리창에 썬팅만 해놓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쉽게 말해서 간판만 달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중개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죠.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부칙개공. 옛날에 소위 중개인이라고 했죠. 부칙개업공개사는 자격증이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자, 이게 54페이지 그 2번에 있는 내용을 다 한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합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징역,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그 5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필증이 게재된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성명 크기자는 따로 없습니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입니다. 이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고 했죠. 높은 가격으로 광고를 유도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문이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암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등이 등록번호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등록번호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54페이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 성명만 있죠. 니언까지 거기에 등록번호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금 입법 예고된 거에 의하면 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아직 100% 확정되진 않았지만 거의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등록번호. 그 다음에 또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은 25번에 있습니다. 25번. 25번에 보니까 맨 밑에 표시 광고 등록번호 추가라고 되어 있죠. 등록번호. 그래서 성명, 소연 등 5개를 표시 광고할 때 해야 된다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좀 암기하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 소면 가중 거기, 소면 가중 거기입니다. 소면 가중 거기. 이거는 보통 플랑카드로 우리 식당 같은 데 임대문이 이렇게 적어 놓을 때는 5개만 하면 되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한다는 말은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소면 가중 거기. 이게 추가로 6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소면 가기 할 때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소면 가중, 중은 중개상물의 종류, 소면 가중 거기 할 때 그는 거래 형태, 기는 그 밖에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소면 가중 거기 크게 시작. 예, 이게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추가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면 가중 거기입니다. 소면 가중 거기. 이거는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할 때는 추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하면 안 됩니다. 성명, 소연 등은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원은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 이름 적고 담당 보조원, 담당 실장 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육군의 색이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담당 실장, 보조원 누구 이름 적어도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우리 서브노트 5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까만 밑줄 지났죠? 중개 보조원 이름으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인터넷 표시 광고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서브노트에 표시되지 않아서 서브노트 나오고 나서 지금 입법 예고됐다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 이거 소면 가중 거기 이 여섯 개는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에 성명 소연 등 이거는 그냥 식당 같은데 플랑카드 걸어놨잖아요. 임대문의 해가지고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놨죠.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되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가지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 5가지 외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가중, 거기,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기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소면, 가중, 거기, 우리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이게 서브노트 요약집 나오고 나서 발행되고 나서 추가된 부분이라고요. 입법 예고된 부분. 자 그러면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런 성명, 소연 등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면, 가, 중, 그, 기 이 여섯 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면, 가, 중, 그, 기는 25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소면, 가, 중, 그, 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면 허위 매물 올리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매물. 거짓 매물, 허위 매물 올리면 가격을 비싸게 올리겠어요? 더 보통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걸 말하겠어요? 낮게 올리는 건. 개업공개사가 어린하고 결탁하지 않고는 짜지 않고는 비싸게 올릴 이유가 없죠? 우리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보면 90% 할인 이렇게 돼 있으면 클릭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비싸게 돼 있으면 아예 오지도 않죠. 똑같은 매물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내놓으면 손님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비싸게 내놓는 것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세 올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여기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주로 낮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직방 다방에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월세가 40, 50인데 20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연락 오면 진짜 있습니까 20만 원짜리? 그럼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금방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니까 예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금방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니은에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는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그 밖에 디귿에 보면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 우리 서브노트에는 없어요. 이게 입법 예고되어 있다고 지금.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계약이 성사되고 나도 매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를. 계속 광고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더라고. 이거는 뭐 주인이 거래됐다고 연락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거래된 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래 이미 끝나고 없는데도 매물 올라가 있으면 그게 허위 매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반발하던데 물론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거래된 거 알고도 계속 매물을 안 내리고 그대로 광고를 해놓는 경우도 저는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 거래된지도 모르고 있다면 개업공개사가 무능한 거예요. 계속 연락을 수시로 취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래되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거래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그래 모르겠어요.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청와대에 지금 국민청원까지 신청해놨어요. 이걸 왜 개업공개사한테 처벌하느냐. 거래된 걸 의뢰인들은 거래됐다고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해줄 의무도 없는데 모르고 허위매물 올려놨다고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을 올려놨는데 별로 호응은 없더라고요. 개업공개사들끼리만 다 청원해도 개업공개사가 10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지금 청원은 돼 있진 않아요. 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그런 게 아닌데 일부 한두 명, 10만 명이 있다 보면 한두 명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들 때문에 한두 명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들 생각은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은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한두 명 때문에 전체 이미지를 다 나쁘게 한다고요.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이 모니터 화면, 컴퓨터 화면, 텔레비전 화면 이게 지켜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제 18조 2
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즉 허위매물 올렸는지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3번 23번에 동그라미 해놨네요. 확부모 주 확부모 주 개운 해공 명령교. 옛날에 이게 부모 주 이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맨 뒤에 있었죠.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으로 확정됐어요. 4번까지 확부모 추 추가정보 게재에 거부하는 경우 요 4개는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이라고요. 확부모 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500만원 이야기가 틀린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요게 500만원이고요. 구체적 기준이 500이고 그 다음에 개운해가 구체적 기준이 400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300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 기준이 200만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이 최대 100만원입니다. 확부모 추 확부모 추 개운해공 명령교 구체적 기준 국토 대통령령의 개별 규준이 무건급부터 순서대로 해놨다고요? 법률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대통령령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500, 400, 300, 200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이게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세 개 신설된 게 구체적 기준이 얼마로 신설됐다? 500으로 500만원으로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5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 위탁 기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링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자, 4번 간판 철거입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입니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으면 지체할 수 없는 걸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기역, 사무소 이전, 니언, 폐업, 디귿, 등록, 취소 처분입니다. 그러면 휴업, 업무정지, X 적어놓으세요.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절거 안 한다고요?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이죠?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절거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개업공개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간판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할 수 있다. 들을 청, 들을 문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야 되죠. 그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집 좀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부터 먼저 맺고 거래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중개계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지금은 관행적으로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는다고요. 은행이나 법무사가 준 거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 아파트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실장을 하면서 이게 중개계약서가 이게 우리 지금 요약집에 있잖아요. 58페이지 58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중개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거 적는 난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젊은 여자분한테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전화번호만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 사장,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 있고. 그랬더니만 젊은 여자분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한테 엄청나게 욕을 넘어서 왜 이름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느냐고, 뭐 연애할 일이 있냐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연애하려고 이름 물은 게 아니라 왜 이름을 물었냐면은 우리 중개계약 쓰기도 적도록 돼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소개를 시켰는데 둘이 몰래 계약을 해버리면 중개보수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있어야 돼요. 생년월일만 있으면 안 돼요, 소송하려면. 근데 이제 생년월일 모르면 주민등록번호 앞에 번호만 적어놓고 뒤에는 안 적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하면은 그 법원에서, 아, 고소가 아니네, 소송이네. 그냥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니까 그냥 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고 그래요. 그럼 동주민센터에 가면 앞에 주민등록번호만 적고 이름 적어놔도 이게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떼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검찰에서 경찰에서 떼오라고 하던데 하면 떼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전화번호만 묻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름도 못 묻는 게, 못 물어보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물가 수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물가 수준,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서식을 만든 사람은 서식으로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거래 당사자가 유리한다고 본 겁니까?
거래 당사자가 유리한 걸로 본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유리하니까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려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오히려 개업공개사에게도 유리해요. 무조건 서면으로 적으면 둘 다 좋다고 봐야 돼요. 의뢰인 개업공개사에게. 개업공개사도 자기들끼리 의뢰인들끼리 몰래 계약한 것도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중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도 유리하고 의뢰인은 또 의뢰인대로 유리한 게 그게 보면 중개보수도 나와 있잖아요. 58페이지 우리 서브노트 58페이지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입니다. 1번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고요.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1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 의무 갑은 을의인입니다. 반가로 1번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속 중개계약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1번, 2번만 차이 납니다. 전속 중개는 전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맡기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속 중개계약을 거의 안 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하고 있죠. 중개업소 여러 군데 내놓잖아요. 팔아달라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속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갑은 을이 갑이 을의인이고 을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나머지 1번, 2번만 전속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고요. 그 전속중개계약서는 어디 있냐면 62페이지에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 1번, 2번하고 지금 차이가 있고 3번부터 끝까지, 3번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똑같아요.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가.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이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가. 나머지 3번부터 3번이 뭐냐면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그 중개보수가 여기다 적으니까 이제 의뢰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중개보수 옛날에는 초과해서 받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초과해서 받기 어렵죠. 다 의뢰인들이 자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공중개사법 공부를 1년에 30만 명씩 하고 있습니다. 33만 명씩. 그러면 10년이면 300만 명.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공부를 했어요. 지금 5000만 국민 중에 5명 중에 한 명은 다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금방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죠. 그래서 요즘은 초과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5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 수령을 하면 차액을 환급해야 되고 반가로 2번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밖의 약정상을 정할 수 있고요. 58페이지 맨 밑에 서명 또는 인인데 개업공개사와 의뢰인만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날이 서명 밑이 아니고 또는이죠. 소속공개사는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합니다. 소속공개사는 오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그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이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밑에 2번은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권리 이전용, 매도 임대 의뢰인하고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올 수 있고, 매수 임차 의뢰인하고도 중개계약을 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고요. 현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은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매물을 내놓고 가는데 매수인은 물건 없으면 거의 가고 다음에 올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놓은
물건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지구에서 나가야 되면 딱 이사해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사해야 되니까 그날 못 찾으면 거의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중개업소 계속 다니지 한 개업 공개사한테 다음에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잘 안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 매매계약보다 임대차 계약이 중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대차는 거의 이사해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명 들어가고 나가고 딱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매매는 일단 매매부터 하고 나면 나중에 이사 날짜를 임대차는 거기에 맞추잖아요. 매매한 날짜에. 그 매매는 먼저 아무 날짜나 해도 대부분 되는데 임대차는 그 매매한 날짜에 맞춰서 임대차를 해야 됩니다. 자, 59페이지에 보니까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권리 이전 용언,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고요. 권리 취득용의 경우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을 기재합니다. 매도인하고 희망 지역, 이런 거 안 적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다시 그러면 57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 중개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프린터 10번에 있는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전속 중개계약서와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똑같다고요. 일반 중개, 좀 전에 봤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1번, 2번,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똑같다. 2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다. 다만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도 전속 중개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58페이지 다시 보면은 왼쪽 메뉴에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이런 표시가 시행규칙에 있다는 법정 서식이고 이게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고 거래계약서는 예,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문제는 지금 지난주 배운 거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거는 배운 거와 상관없지만 그 해설을 적어놨기 때문에 해설 보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놓고요. 해설 봐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하시고 자꾸 기본서를 찾아본다든지 법조문을 찾아본다든지 내드린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많이 푸는 것보다 그날그날 내드린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